가자. 가라. 다친 나보다 더 아파해주고 어떻게 놓쳐요 이런 사람을. 멋있다. 민혁이 죽기 전 회상씬 기태 읽어주시면 돼요. 아, 그래서 민재 아니고 민혁이구나. 너랑 그 사람은 악연이야. 아이, 버러지 같은 새끼가 진짜. 닥치라고 했지.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. 죽을라고. 이씨. 미안. 대사가 너무 심했죠? 놀랐겠다. 미안해요. 괜찮아요? 리허설 상대가 너무 적절치 못했다. 하지 마요. 아니, 연기를 너무 잘해서. 원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. 아시겠지만 민혁이 대사는 다 이런 식이에요. 민재는 착한 대사 많은데. 예를 들면요? 우리 손잡았던 날 손잡으려고 100번은 망설였어요. 이 고백은 1000번은 망설인 고백이에요. 나 당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예쁘네요? 어디 거예요? 왜 갑자기 가방 얘기예요? 예쁜 걸 예쁘다고. 지한 씨, 자꾸 내가 팬인 거 잊어버리나 본데. 팬한테 이러면 안 돼요. 팬은 연예인이 이러면 헷갈린다고요. 팬 맞아요? 누가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네.